우선 마늘부터 손질해 주세요. 저희 파스타에는 세 가지 형태의 마늘이 들어가요. 두 개는 잘게 다지고 네 개는 적당히 편으로 썰고 여섯 개는 조심스럽게 쓰다듬어서 1:2:3 비율로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 버섯입니다. 버섯도 세 종류가 들어갈 거예요. 먼저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 주세요. 씻지 말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미 버섯 80-90%가 수분이기도 하고 씻는다고 그다지 맛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첫 번째 버섯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다른 재료들의 감칠맛을 최대 30배까지 폭발시켜 줄 거예요. 여섯 개 정도 밑동 잘라서 버리지 말고 냄비에 두고 모자는 8등분 해주세요. 그 다음은 양송이 버섯입니다. 크림소스에 빠질 수 없죠. 양송이 버섯은 유제품이랑 어울려서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내줄 겁니다. 8개 정도 마찬가지로 밑동 잘라서 두고 6등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새송이 버섯입니다. 소스에 고소한 향과 단맛을 더해줄 거예요. 얘는 2개 밑동 잘라서 버리고 한입 크기로 잘라주면 재료 손질은 끝이에요. 이렇게 고기 하나 없는데도 맛은 기가 막힐 겁니다. 이제 아까 잘라줬던 버섯 밑동들 냄비에 물 1리터 정도 붓고 끓이는 동안 팬에 올리브오일 넉넉히 둘러주세요. 이따 버섯 넣으면 생각보다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꽤 많이 넣으셔도 돼요. 기름에 통마늘 넣고 약불에서 잔잔하게 익혀주세요. 통마늘은 은은한 단맛과 구운 맛을 더해줄 거예요. 색깔 노릇하게 나기 시작하면 편마늘 넣고 익혀주세요. 편마늘은 기름에 전체적으로 마늘 향을 입혀줄 거예요. 이때 페퍼론치노 취향껏 넣어도 좋아요. 편마늘에서 뽀글뽀글 하면서 색깔 나기 시작하면 아까 손질한 버섯들 다 붓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넉넉히 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이후에 간을 거의 안 할 거라서 여기서 넉넉히 간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소금이 버섯 안에 수분을 삼투 현상으로 나오게 해서 버섯의 맛을 더 농축시키는 데다가 색깔도 더 잘 나게 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버섯에 간이 배어야 훨씬 맛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색깔 날 때까지 중강불에서 익혀주세요. 색깔 나면 생크림 버섯이 다 잠길 때까지 붓고 타지 않게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이때쯤 아까 버섯 육수 보면 이렇게 색깔이 꽤 났을 거예요. 모자라면 물 더 붓거나 많으면 더 끓여서 파스타 아슬아슬하게 잠길 정도까지 물량 맞춘 다음에 버섯 밑동들 건져서 버리고 소금 뿌리고 면 넣고 달라붙지 않게 잘 저어주세요. 이때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봉지에 적힌 시간에 4분의 3 정도 삶으면 돼요. 이 크림 소스 같은 꾸덕한 소스에는 이런 페토치네 같은 두꺼운 면을 추천드려요. 면 다 익을 때쯤 되면 이렇게 소스 색깔이 좀 진해졌을 거예요. 아주 맛있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면 넣고 면수 두 국자 정도 넣고 면 마저 익혀주세요. 면 다 익으면 불 끄고 마지막으로 아까 다져놓은 마늘 넣고 후추 넣고 섞어주세요. 다진 마늘이 알싸한 마늘 향을 더해주면서 더 다채로운 마늘 맛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이제 당신의 혓바닥을 강타할 랜덤 토랑표 크림 파스타 끝이에요. 먹어봤더니 와, 맛은 한마디로 브르 였어요. 이 마늘 향이 기분 좋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묵직한 크림과 버섯들의 감칠맛이 함께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마늘도 세 종류로 손질하고 버섯도 세 종류나 산 보람이 느껴지는 맛이랄까요? 진짜 꼭 드셔보세요. 저희 이야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